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보내주신 자동문 컨트롤러입니다. 네, 그럼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드는 한 장이고요. 네, 전면 커버와 더불어서 보는 위치는 그러는데, 우리가 전기를 왼쪽에서부터 낀다, 입력이 왼쪽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들고 봤을 때, 일반적인 모델 많이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트랜스포머라 해서 트랜스, 보통 노란색이나 철심같이 네모진 것이 이렇게 중간에 어디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없고, 전원이 들어가서, 이쪽, 프리치 다이오드라 그러죠? 네, 프리치 다이오드를 거쳐서, 네, 정리된 그 값이 이제 쭉 해서 내부에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컨트롤, 네, 모터 연결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대원이 문이 안 열린다든지, 네, 고장 증상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적어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이 제품. 외부로 봤을 때는 어디가 부품이 폭발했다든지, 보통 이런 다리 3개짜리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제품, 네, 눈으로 봤을 때는 네, 부품의 이상률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 반도체로 돌덩이처럼 되어져 있는 여기 보이지 않는 그런 내부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네, 계측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하면서 네, 불량난 부품 찾아가며 네, 시정을 하고 네,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전기를 일단 넣으면 이게 동작이 될 것이고요. 동작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측정하는 과정은 보통 여기에 들어있는 이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 양쪽에 한쪽은 찍어보시게 되면 좀더 넓혀볼까요? 파형을 좀 키워보면 이와 같이 발진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반대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반대편을 찍으면 반대편에는 발진이 없이 횡일선 반듯하게 쉽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맥류라고 하듯이 그런 노이즈 같이 느껴지는 아니면 니프리가 느껴지는 네, 그런 파형이 아니라 네, 반듯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 반대편에는 이와 같이 발진 파형을 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초크 코일이라 많이 부르긴 하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자, 이쪽에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를 찍어 보면 여기도 파형이 나오고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현재 아마 이게 고압 프로브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러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설정을 맞춰 놓고 렌즈 하나당 5볼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칸당 5볼트.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좀더 높게 나오죠. 또 내려볼까요? 한 칸당 10볼트로 맞춰놨으니까 하나, 둘, 여, 두 개니까 대략 높이는 12. 한 12볼트 우리가 보통 전압 생각했을 때그 정도 높이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쪽에 찍어보겠습니다. 이쪽의 높이는 5볼트 정도 돼야 되겠죠? 하나는 5볼트 라인, 하나는 12볼트 라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발진 주파수를 할수 있는 수정 진동 발진자라고 하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 찍어보면 크리스탈에서 발진이 파형이 나오는데요. 네, 이 발진 파형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좀 1볼트 정도로 다시 확대를 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진 파형이 나오는 것 자체에서 이쪽에 세그먼트라는 쪽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발진이 나와가지고 이쪽 칩셋 통해서 여기에 부등을 시켜주도록 돼 있는데 칩셋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주파수가 막 나오잖아요. 전기만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다시 한번 전기 봐볼까요? 전기 봐보면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발진 파형이 넘어가서 일을 시켜주는 데서 아까 클락 잡고 뺐었다 놨다 뺐었다 놨다 하니까 내가 삐쳐가지고 현재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껐다 키게 되면 니세 초기화가 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자적으로 메모리를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러한 롬 메모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러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펌웨어가 우리가 펌웨어가 잘못됐을 때는 내비게이션 다시 펌웨어하듯이 그런 동작이 잘안 됐을 때 파악을 해보는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전기가 넘어와서 안 넘어올 때는 이쪽에 1차단 쪽에서 찍어보는 그 과정하고 2차단에서 넘어왔을 때 찍어볼 때 과정은 여기 레고드 IC 통해서 전압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쪽 리액터 같은 초코 코일 양단에 찍어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이 같은 파형이 나와야 됩니다. 파형이 안 나온다는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해도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제대로 안 써져 있다. 그때는 이제는 이쪽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터가 안 돌아간다. 그럴 때는 다시 쭉 돌아와서 여기에서 통해서 이쪽 출력 파트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동작 여부 전원이 자체 아예 안 돌았던 그런 상태에서 동작이 되도록 시정을 다 해놨습니다. 전원 안 돌은 그 과정. 전기를 껐습니다. 그 상태에서 초기화 됐죠?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전기를 투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초기 값으로 그대로 세팅돼서 올라오거든요. 아까 여기 끔뻑끔뻑 만졌던 거, 불안 심리,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으시고요. 원래대로 바로 돌아옵니다. 전기가 잘안될 때는 막 조작 버튼 막 누르셔가지고 설정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한번 껐다가 콘덴서가 방전되는 시간 대략 한 7초 정도 또 용량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길게는 30초 짧게는 한 10초 이런 정도 꺼놨다가 다시 켜게 되면 원래대로 정상적일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립 들어갑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특히 자동문이 고장 났을 때 이쪽 컨트롤러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전원이 안 돌았을 때는 케이블 분리할 때 사진 한번 미리 찍어 놓으시고 다음에 장착할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케이블 체크 표시를 좀 해놓으신 다음에 이쪽 자동문 컨트롤러만 떼서 내용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문 컨트롤러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